압력소 신호대 청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추와 안전캡을 뺀 후에 신호대 구멍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물질로 인해 구멍이 막혀 있다면 설명서에 꽂혀 있는 안전핀을 이용하여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신호추와 안전캡을 결합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신호대는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안전핀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안전밸브는 압력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자동으로 압을 배출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안전밸브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패너를 이용하여 뚜껑 안쪽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안전밸브는 살살 돌려서 당겨 빼줍니다. 그리고 교체할 안전밸브를 뚜껑 구멍에 맞춰 끼워 넣은 후 너트를 돌려서 조여줍니다. 그리고 스패너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한 번 더 조여줍니다. 안전밸브는 취사 도중 스스로 젖혀지거나 삐익하는 소음이 나면 교체하셔야 합니다.